오늘은 매우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으로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룰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머신러닝을 하고 있고, 그런 머신러닝 중에 뉴럴 네트워크, 즉 휴먼 사람의 어떤 뇌와 유사한 구조를 통하여 머신러닝을 시키는 딥러닝으로 볼수 있는데, 이 딥러닝의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실제로 요즘 핫한 딥러닝이 대략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wikipedia.org로 가서 딥러닝을 키워드로 쳐서 보시면 거기 안에 있는 상세한 설명 중에 도표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지 프로세스에 관련된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프로세스 분은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한 예제 문제는 실제로 tensorflow.org에 가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예제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capability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이라는 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방금 보았던 웹사이트 tensorflow.org, 즉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딥러닝의 API인 tensorflow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인 모든 딥러닝에 관련된 것은 실행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실제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필기체를 판별하는 딥러닝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정의를 먼저 볼까요? 문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0부터 9까지 있는 필기체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28 by 28이라는 굉장히 로우 레졸루션에 해당되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0, 5, 4, 1.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약 6만 개가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는 만 개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6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계학습, 즉 딥러닝, 이 딥러닝 중에 우리는 CNN이라고 하죠.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 다음에 사람의 뇌랑 유사한 뉴럴 네트워크 두 가지가 합쳐진 있다라고 해서 CNN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 이번에 주어진 이미지는 0인가요, 1인가요, 9인가요를 알아맞추는 건데요. 이거를 굉장히 간단한 방금 봤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 놀랍게도 99.35% 정도 되는 정확도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이미 사람보다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요. 데이터셋 엠니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엠니스트라는 곳에서는 이미 이런 필기체에 트레이닝용, 그 다음 테스트용으로 6만 개, 만 개에 해당되는 이 로우 이미지를 28x28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당연히 우리가 그레이나 컬러면 255 그레이로 돼 있죠.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 0부터 1 정도의 수준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CNN 컨볼루션과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이고 여기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즉 여러 가지 뭐 컨볼루션 2D, 맥스 폴링 뭐 이런 층들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튼, 댄스, 그 다음 댄스의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를 보면 렐루가 있고 소프트맥스가 있고 어떤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각 층들의 숨어있는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매트릭스는 애큐러시 등을 써서 모델을 트레이닝 이미지와 트레인 라벨로 다섯 번, 에폭이 다섯 번이죠. 토탈 다섯 번의 회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얘가
테스트 이미지 만 개를 줬을 때 얼마나 알아맞히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우리 텐서플로우는 우리 모델에 대한 정리를 쭉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딥러닝이나 이런 걸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모델을 보시면 토탈 파라미터가 1, 10, 100, 1000만, 93,000개. 보통 100만 개, 1000만 개는 우습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지수 변수가 100만 개, 1000만 개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죠.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이렇게 굉장히 큰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데 총 5번의 에폿을 통해서 찾아가고 마지막에 프린트 애큐러시를 해봤더니 99.2. 제가 굉장히 오래된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한 5분 정도면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이미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99.3%, 99.2%에 맞는 이미지를 보면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7이고 2였는데 이 훈련된 기계 학습을 통해 훈련된 딥러닝을 통해 훈련된 이 CNN 모델은 7이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고 2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틀린 애를 볼까요? 자, 이게 어떤 숫자로 보입니까? 실제로 제공되는 이미지는 얘는 2, 얘도 2, 얘는 8인데 예측은 얘를 7로 했고요. 얘를 1로 했고 얘를 9로 했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죠. 우리 사람도 틀릴 수 있겠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잘 맞춰서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 처리 부분은 아까 봤던 TensorFlow.org에 가면 제공되지 않는데 일부 인터넷 검색이나 해보면 실제로 주어지는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plot image show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plot을 할수 있고요. 여기 중에서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미지가 만 개가 있었는데 그만 개의 이미지랑 실제로 예측한 결과놈이랑 다르게 되면 그걸 저장을 하고 저장한 놈을 몇 개가 되고 그몇 개에 대한 거에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출력을 한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약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약 5분 정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6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했죠. 그러면 이미 사람보다 더 좋은 판단력을 가지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어디서 유래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미지를 어떤 어떤 특성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미지 프로세싱의 한 분야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Fully Connected, Dropout, Softmax 뭐 이렇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에서는 Flatten, Dense, 세 개의 층을 두 개의 층을 사용했고 Flatten을 썼죠. 이런 층들이 여러 개 층들로 구성됐고 이각 층마다 변수들이 있어서 이 변수들을 최적화된 변수를 찾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 층이 여러 개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딥 러닝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광의로 어떤 데이터 훈련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 이게 1이야 이거 이렇게 생긴 놈은 1 이렇게 생긴 놈은 7이야 이렇게 생기면 8이야 이런 룰을 따르면 9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만 주었습니다. 얘는 0이야 얘는 1이야 얘는 3이야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게 0으로 분류된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돼가는 거는 기계학습의 정의인데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고 단지 그 학습하는 방식이 여러 개의 층을 통해서 딥, 딥, 딥 해서 가는 딥러닝이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요 CNN을 기본으로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딥러닝이 뭐야? 도대체 머신러닝이 뭐지? AI 한계는 뭐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이해도를 목표로 한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좀 성심성의껏 제가 이해한 거를 최대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